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문인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기쁨으로 항복하거나 반항하며 결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글 쓰는 분들이 조금 말을 어렵게 쓰는데 내용은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쁨으로 항복하는 것이라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집부리는 것이 반항하며 결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지금 한 행동을 계속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분명히 되었다라는 증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건 크건 우리가 어떤 존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할 때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한 사람 모세와 모세 주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데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그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저항체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면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원한 겪은 것을 자기에게 문제를 삼은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생각했을 때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 애굽 온 나라에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자연적인 기근과 재난 가운데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를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고난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초청받아가지고요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은 애굽 온 땅에 은혜를 베풀었고요. 그 나라 왕은 요셉 가족에게 그 은혜를 보답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 가족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맛봅니다. 그리고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너희 족속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어가지고요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소수의 부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위협적인 세력이 많았습니다. 번성하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그렇게 충만하게 번성하도록 은혜를 더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지요. 이건 은혜의 이야기지요.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고받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갑자기 급전직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혹하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들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요셉이 그 나라에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 왕입니다. 좀 더 배경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깨닫지 못한 세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박약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강력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졌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가능성도 없었던 전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으로 학대하며 그들을 적게 하려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적인 배은망덕을 행한 거죠.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덕을 망각했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값으로 갚지 않고 반대로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도 없고 바른 도리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애굽과 그 나라에 은혜를 베풀려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것이고요, 애굽은 안전할 겁니다. 피해가 없습니다. 서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립니다. 바로가 저항합니다. 은혜에 저항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자, 5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가 누구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은혜에 저항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보내면 그들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며 애굽도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쳐버립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되지만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잊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요셉을 발탁했던 그 바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권세를 줬습니다. 그를 높이고 인정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다, 개종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다 하고 그에게 권한을 줬을 뿐인데 그 이후로, 요셉 이후로 400여 년 동안 그 나라가 강대하고 번성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고 이겼습니다. 애굽 전 나라가 형통해졌고 그때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요,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이후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그들이 쫓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경제가 바닥까지 이르렀고 그들을 쫓아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병력도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때에 경제도 국방도 그 경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방패와 산성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려 하는 자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체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애굽과 그 왕 바로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폭정으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바로는 모든 아기를 없애려고 했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를 먹였습니다. 삭스를 주고 그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전달할 도구로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할 때 애굽은 더 이상 죄지지 않고 이스라엘도 안전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모세가 말할 때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요 애굽도 안전하고 이스라엘도 형통해집니다. 애굽 땅의 귀빈으로 초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그들을 대접해줘야 될 은혜를 입었던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이 모순된 현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전하는 자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돼도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죄는 더 심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정도도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올 때에 항상 저항하는 물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정착되는데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를 필두로 하나님 은혜에 저항하고 말씀에 대적하죠. 점점 더 심각한 재앙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고역에 시달리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더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 땅엔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을 때 결국 애굽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 동안 살던 400년 동안 살던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갑자기 변신한 바로의 추적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벗고 미래를 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바로는 상징하여 세상 혹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둠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구원받기 원합니까? 그 짐 때문에 무겁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고자 합니까? 뭔가 나를 끌어당기고 뭔가 중독적인 것 악한 습관이 나를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전달자로 또한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 요즘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연약한 점도 많았습니다. 결점도 많았습니다. 본성은 급하고요 충동적 폭력적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서 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를 철저히 낮추셨지요. 궁중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 의식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세상 소리 안 들리는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하나님 소리에 예민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적과 구원의 근원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구원을 붙든 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철저히 낮아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모세도 낮아졌죠. 겸손해졌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즉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짐을 대신하여 져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악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나에게는 대신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3절을 보면은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행동입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행동이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 가운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 생명 초청 주간이 이따 선포될 텐데,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일과 다시 살아난 일을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열어 전할 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낮아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 낮아진 자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낮아진 자리에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의 지주로는 한 사람도 주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요, 곳곳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셔서 그 은혜의 중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오직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25절을 보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달리 신약 성경의 모든 인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 TV 속에서 언뜻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음식 쪽에서 사업도 잘하고 참 센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이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 찾아가고 아이디어도 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던지시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 어떤 국수집을 이제 컨설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물도 좀 현창고 그랬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백종원 씨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장 평범한 국물을 만들어 볼 텐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먹게 해봐가지고 어느 국물이 맛있냐 해서 이게 더 맛있다고 나오면 따르겠습니까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평범한 국물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수십 년간 비법이라고 했던 걸 만들어 봤는데 이 백 선생이 만든 국물이 더 맛있다고 7대4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많은 것을 집어넣어갖고 우려가지고 자기는 맛있다고 내놨는데 사람이 평범하게 만든 이 국물이 맛있다고 했으면 자기 거를 내려놓고 받아야 됩니다. 재료값도 더 들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공짜로 알려주는데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이분이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게 더 맛있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 그거 보고서 제가 얼마나 속 터졌는지 몰라요. 아니 저렇게 알려줬으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10여 년 동안 연구한 노하우의 레시피인데 이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실격이 나왔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사실 나는 이 국수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아 근데 왜 고집하냐? 그 10여 년 동안 자기의 그 경험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먹었을 때도 이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했으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노하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으면 겸손하게 수십 년간의 내 노하우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겸손하게 받으면요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바보스럽다 아이 답답해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희 죄를 주 앞에 다 구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던가 너의 근심을 다 죽게 맡겨라 하는데 아유 내가 근심할 거리도 있어야지 뭘 다 맡아주신다고 하시나요? 그러면서 갖고 있다든가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를 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했다 너희는 잠잠해서 이 구원을 바라보기만 해라 그런데 내 거 하나를 더 얹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만이 이룰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런데도 우리는요. 거기 있는 그 사람처럼 버팁니다. 내가 십수년 동안 해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버팁니다. 은혜에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저항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충만케 될 때 은혜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나를 따라갈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델로 하나님의 편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